제가 작년 4월 총선 끝나던 날, 이제 앞으로 좀 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때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그랬는데, 한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근데 본격 재개를 이해를 하면 또 되는 겁니까? 본격 재개는 아니고,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네. 그 일 하면서, 네.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는 또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임명받은 노재승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록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중도 하차를 하지만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의 임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에 비해 더 넓어졌음을 기억해 주십시오.